있습니다. 오늘은 박세혁 선수와 함께 밑을 검사해보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박세혁 선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박세혁입니다. 아, 박세혁 선수 MBTI 검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 적 혹시 기억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뭐 사교성 좋은 뭐 외교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 오늘도 같은 게 나올지 검사부터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게 관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관심? 뭐 관심 받는 것도 주목받는 일이긴 하죠. 뭐 좋은 활약을 해서 주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 그거는 약간 핵 인싸 성향으로 아, 주목을 아니고 받는다든지 야구를 잘해서 관심을 받는 건 좋은데 제가 나서서 관심 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뭐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막 나가고 아, 이런 것보다 좋죠. 책이나 비디오 게임을 더 좋아하신다. 아, 혼자서 하는 그런 아, 아니죠. 사람들 만나는 걸 더 선호하죠? 예. 게임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게임 하긴 하세요? 예. 어떤 거 하세요? 핸드폰 게임만 하지 다른 건 안 해요. 못 해요. 컴퓨터 게임을 잘 못 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안 해요. 아예 못 하니까. 예.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전혀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죠. 약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아 이건 아니에요. 사교 모임은 좋아하지만 이런 정장이나 이런 거 있다. 아. 내가 역할이 있거나 막 이런 거는 아. 자연스러운 만남. 편안한 자리 네. 이런 거. 어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인 거. 비현실적인 거. 가장 비현실적인 거. 그 야구를 말만 되게 잘하는 그런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수 10안타 친다 그러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상상을 네, 하면 재밌잖아요. 이거죠. 허경민이 말한 게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요즘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매우 비둥이하셨습니다. 팬분들은 좀 제가 좀 조용한 성격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친한 사람한테는 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선수들이 말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 팬들 다 아세요. 그러니까 팬들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말 안 하거든요. 어려워요. 아 이거는 일정표를 만들었지만 스케줄 변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보통으로 갈게요. 그래도 만드는 편이시면 살짝 동의일 수도 어, 만드는 건 아니고 아, 계획은 세우죠. 오늘 이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잘 지켜지시는 예, 잘 지키진 않고 그냥 이러다가 뭐 딴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 유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떠올리는 것보다 그냥 네, 아, 내가 내 해봤... 감으로 네, 내가 감, 어.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이런 거에 따르는 편이신지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하게 아니라 약간 힘들다라는 거는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것과 그죠? 불안한 건 조금 다르죠. 사교적인 외교관 맞죠? 이거 나오셨었던 네,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ESFJ 나오셨는데 아, 완전히 외향형이 나오셨습니다. 외향형이 이제 밖에 네. 이런 네, 거죠? 네. 내성적인 타입 아니고 네. 바깥 이런 거 좋아하시는 타입이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막 극명하게 어느 쪽 이렇게 나오신 분 처음이에요. 나는 80% 외향형, 20%만 내향형 막 이런 분은 또 처음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대단하네요. 어떠세요? 다 70%가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49대 51 막 이런 식으로 나온 분들도 많았고. 그래요? 네. 형들도요? 대부분. 뭐 경민이도 그렇고 다요? 네. 그래요. 사람이 약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가져야죠. 인기쟁이. 두산의 인기쟁이 여기 인기쟁이입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사람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 박건우 선수도 있고, 정수민 선수도 있고, 허경민 선수도 있고. 재원형도 있고 재환형도 있고 그러면 엄청 중간입니다. 보통 약간 보통 정, 중간 정도의 순위권의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명예를 불러오도록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포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요거랑 굉장히 잘 맞는 역할이신 것 같아요. 계급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계급 체계 선호하세요? 아니요. 선호하지 않으세요? 계급 체계가 약간 이 직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 약간 약간 어느 정도 서열이 네. 있는 어. 그러니까 선후배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입니다. 저는 맞는 거 같아요. 네. 그 네.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이 자체가 저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네. 어느 모임을 가든 만날 수 있는 활발한 성격. 네. 활발한 성격이시죠? 네. 좀 활발한 성격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친하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세세한 상황까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는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어, 저 그런 것 같아요. 오, 맞으세요? 네. 어떤 기억도 많이 해요. 좀 아, 기억도. 예. 네. 어, 이거 있죠. 긴장감이 조성되는 경우 이들은 일을 금세 알아차려 사람 등 간에 화해와 안정을 찾게. 그러니까 사람 분위기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무시 사람들이 있을 때. 네. 약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죠. 제가. 혹시 막 그런 비결 같은 거 있으실까요? 막 갈등 상황을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바꿔버리죠. 아 다른 주제로 네. 약간 이 주제로 막 심각해질 것 같으면 네. 그렇죠. 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약간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자기 주장을 내보내다가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기죠. 딴 데로 옮기고 네. 나이가 있으니까 소주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네. 소주 한잔 하면서 다시 풀죠 분위기를. 약간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네. 풀어주는 네. 역할 자주 하신다고 하시고 성별 의식은 좀...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저런 거 정말 비슷하네요. 완전 공감하시나 봐요. 감탄을 아니 다시 봐도 이렇게 되네요. 비슷하네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네. 사교형에 속하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 네 스티브 하비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 테일러 스위프트 뭐 제니퍼 로페즈나 뭐 약간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네, 연예인들이 많이 많네요. 나오네요. 네. 약간 되게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그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치인 하나 나왔는데 정치인은 정치인 정말 관심이 없고요.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정치 쪽으로. 이 상황을 가정을 하시고 그 중에 내가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은지 네.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주말에 나는 A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네. B. 왁자지껄한 신나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거 허경이네요. 자, 전 B입니다. 네, 뭐 무조건 B를 선택할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허경이 선수께서. 아,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네. 따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 질문이에요? 네, 공통 질문입니다. 아, 이 말에 바로 1번 딱 저희가 나왔네요. 네. 이거 무조건 B라고 할 사람을 알고 있다. 이거 A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걸겠다. 라고 허경민 선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나올 수가 없네요. 네. 네. 질문이 너무... 걸만 했나요? 예.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경민이가. 허경민 선수는 이때 A를 골랐거든요. 허경민 선수 A 성향 맞나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타입? 혼자 있질 않은데 지금 무슨 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항상.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벌써 세 명이나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시끄럽게 있는 것보다는 아,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왜 비냐면 네.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밖에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막 밥 먹고 그런 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네.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네. 타입이신가 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친구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하진 않아요. 접촉사고입니다. 네. 이때 가장 먼저 할 말이 어떤 것일 것 같으신가요? A.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B. 보험사 불렀어? A죠. A. 네. 이유는요? 일단 뭐 보험사고 보고 일단 친구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먼저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다 사고 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약간 먼저 친구 네. 감정적인 면을 헤아리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야 그럼 빨리 보험사 불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음에 아 일단 감정적으로 공감을 네. 해준 것 먼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렇죠. 해결이다. 네. 평상시에 문제를 닥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이런 네. 식으로 공감을 해주세요. 뭐 야구하다 다쳐도 괜찮아? 어때? 몸 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먼저.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A. 아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아 내가 거절하면 막 상처받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B. 단호하게 할 수 없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인데 애인. 애인? 애인가요? 예, 예. 이유는요? 거절을 좀 못하는 편이에요.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할 때는 하는데 그게 좀 극소수예요. 그냥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진짜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딱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게 들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생각하다가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어, 혹시 오늘 이 자리도 거절 못하고? 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 맞으시죠? 예. 아니, 선수들 중에 제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팬분들께서 엄청 저희 어머니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이러더라고요. 한 번씩 얼굴 비춰 이러면. 예, 저. 그래서 자꾸 빡빡이 데일리 자꾸. 아, 빡빡이 데일리 아니라 그냥 박세호 팬입니다. 네, 빡빡이 데일리라는 명칭이 싫으신가요? 아, 뭐 이상하잖아요. 빡빡이, 머리 빡빡이기도 아니고 왜 빡빡일까요? 왜 나, 왜 빡빡이라는 명칭이 나온 건지. 성빡이들 뭐 이렇게 했으면은 네. 뭐, 아, 뭐 성덕 뭐 이런 식으로 가리지 않나요? 빡빡이들은 사람을 빡빡이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이니까요. 머머리 혐오. 네. 아니 아니요, 그 민머리를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는 어이가, 아 그래도 팬분들이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빡빡이라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인 거죠. 약간 어떤 팬분이 아 오빠 저 빡빡이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 저 빡빡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써드리죠. 티오 빡빡이. 네, 거절은 절대 안 하시네요. 들어주는 걸로. 빡빡이 분들 말고 어떤 팬분들을 붙일 수 있는, 불러드릴 수 있는 다른 애칭을 한번 만든다면. 아, 저를 부를 수 있나? 박세혁 팬들을 아. 빡빡이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팬분들, 그 빡빡이들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이름을 지으실 거면 좀 지어서 좀 올려주세요.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네. 네, 댓글에 남겨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빡빡이 대신에 불리고 싶은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남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빡빡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네. 어지러웠어요. 네,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빡빡이 빡빡이 해서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요. 네, 화났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화났을 때 나는 A. 논리적으로 잘 말하면서 따진다. B. 할 말이 많지만 너무 분해서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게 더 먼저다. 제가 잘 안 울어서 어릴 때는 엄청 많이 울었대요, 제가. 어머니 말로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많이 안 나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이게 울컥한다 대신에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바꾸면 확 이렇게요? 약간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말을 안 한다든지 어쨌든 감정을 아, 중심으로 않아요. 하는 네, 그러진 않아요. 저는 딱딱딱 말을 해요. 아, 네. 말로 해결을 네. 하시는 타입이군요. 네. 아, 하긴 말로 해결을 하시면서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네, 말로 잘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상황을 설명 네, 상황 설명을 잘한다고 좀 이상하세요. 주먹 쓰세요.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민망하네요. 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가고 싶은 여행지 혹시 지금 있으세요? 지금요? 네. 미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어디요? LA요. LA 왜요? 그냥 네. 쉬는 것도 가고 싶고 거기 쇼핑도 많이 할 수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불꽃도 많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화려하죠. 그렇죠. 바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또 최적의 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휴양지를 말했겠죠. 네.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바다나 보이는 뭐 조용한 데 가서 뭐 이렇겠죠. 저는 아, 네. 아닙니다. 그냥 본토에 떨어집니다. 저는. 왜 뉴욕 아니고 왜 라스베가스? 뉴욕은 춥잖아요. 겨울에 저는 겨울 갈 시간이 12월밖에 없는데 뉴욕은 12월에 가면 비슷하게 춥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따뜻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약간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라스베가스도 북반구여서 그때는 겨울이긴 하거든요. 겨울이어도 후드 하나만 입고 걸치고 다니면 됩니다.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 그렇죠.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좀 네. 기대가 있어서 네, 그러면은 라스베가스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코로나도 없고 네. 여행을 갑니다. 네. 그렇다면 A.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숙소, 맛집, 뭐 볼거리, 뭐 어디 갈지 이런 거를 다 찾아놓으면서 준비를 한다. B. 당일 즉흥적으로 일단 나가서 절대, 갈 길 잡는 거. 전 무조건 A예요. 아유, B는 들어볼 그것도 없나요?
즉흥적으로 하는 건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아, 네. 갑자기 어 저기 보이네. 그래서 아 저기 한번 가보자. 이건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짠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다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고. 언제쯤부터 여행 준비하세요? 한 달은 아니고 그냥 가기 전에 막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알아보죠. 막 그러니까 호텔은 벌써 잡죠. 그 전에 비행기표 그 전에 벌써 잡고. 근데 이제 이 알아보는 거는 한 일주일 전. 이런 여행 같은 거 말고 그냥 친구분들이랑 놀러 나가시거나 이런 것도 자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도 아, 오늘 대충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뭐 그러자 약간 이런 계획 같은 거 세우고 나가세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옛날에 살던 곳이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약간 그 노원 쪽이에요. 노원 쪽에 맛있는 거 뭐 있어? 그럼 거기를 가자. 먹고 그 옆에 카페 있으면 거기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카페 같은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어 이거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약간... 메뉴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어, 가다가 이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메뉴를 생각하고 딱 그 중에 골라서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즉흥적인 만남일 때도 이 정도의 대략적인 아, 그렇죠. 계획은 있으신 편이죠? 네, 사람이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여태까지 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계획이 한 없으셔도 없...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질문에 A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거짓말 치죠. 진짜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진짜. A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B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 이 질문에? 네. 항상 이제 즉흥적으로. 동민이도 그래요? 네, 약간 큰 틀만 짜면 짰지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개인적인 그런 네, 스타일이니까. 네. 굉장히 사실 오늘 좀 다른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지만 흔치 않아요. 그 김재호 선수가 박세혁 선수를 이 MBTI 검사에 추천해준 이유가 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 그 뇌구조를 좀 알고 싶다라는 이유로 네. 추천을 했어요. 아 역시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호 형도 저를 오래 보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민이는 그냥 그 단지 저 질문 하나 때문에 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네, 오늘 MBTI 관련해서 같이 콘텐츠 촬영해봤는데 즐거우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정말 저희도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요. ESFJ에 나오신 우리 박세혁 선수 ESFJ랑 좀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오늘 MBTI 검사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댓글로 어떤 생각 드시는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혁 선수와 MBTI 지금까지 박세혁 선수와 MBTI 검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안녕.